안내까지 직진합니다. 1km 앞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예, 오늘은 철원 순담교구에 나왔습니다. 예, 작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여기 무리길하고 또 이렇게 잔돗길을 주상절리길 잔돗길을 예, 걸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또 잔돗길과 또 이렇게 무리길을 영상에 담아서 예,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눈이 약간씩 내리고 있는데요. 저쪽 잔돗길에도 많은 시민들이 지금 트레킹을 하고 있고요. 이쪽 무리길도 이렇게 트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옆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무리길을 한번 트레킹하면서 또 멋있는 풍광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돗길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앞에 무리길이 훨씬 풍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리길을 한번 트레킹하면서 또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표를 끊었습니다. 입장권을 끊었는데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10,000원. 성인 한 명 10,000원이고요. 10,000원을 내면 철원 상품권 이렇게 5,000원짜리를 줍니다. 이거는 식당이나 어디 가서도 농산물 살 때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표를 끊었으니까 좀 무리길 트레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없었던 이것도 이렇게 캐릭터도 생겼네요. 궁예. 궁예죠, 궁예. 철원을 상징하는 궁예왕. 얼음이 꽝꽝 얼었습니다. 작년 보다는 얼음이 더 많이 얼어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네, 아무튼 좋습니다. 이렇게 부교 물 위에다 띄운 부교는 이렇게 추운 겨울에만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곳 무리길 트레킹 코스는 이 지금 한탄강을 무리를 걸어가서 무리길이라고 하는데, 아 이렇게 보면은 기암괴석이 몇만 년 동안 이루어진 그 주상절리, 아 기암괴석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 그리고 바람도 뭐라고 할까요? 지금 바람이 조금 차가운 느낌이 나는데, 이 철원이 우리나라 특히 강원도 중에서 춥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야 오늘은 이 하늘의 구름도 아주 진짜 멋있게 떠 있습니다. 야 진짜 아주 이 한탄강 주상절리하고 저 능선의 소나무들하고 하늘의 구름들이 잘 어우러져서 또 거기다가 눈까지 이렇게 쌓여있고 얼음으로 이렇게 이게 덮여있어서 진짜 풍광 기가 막힙니다. 아 이국적인 느낌이 나죠? 아 기가 막힙니다. 예, 억겁의 시간 동안 저렇게 바위가 단단한 화강암 바위가 완전히 보면은 구멍도 뚫려 있고 패이고 또 어떤 그 모습 형상을 띄고 있는데 이게 주상절리입니다. 주상절리. 멋있다. 아니 여기 굉장히 수심이 깊습니다. 수심이 엄청 깊습니다. 이거. 아까 보니까 외국 그 관광객분들도 오시고 이 철원 이 무리길 트레킹 코스 잔돗길 이게 코스가 국내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가 봅니다. 여기 자연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게 한탄강 주상절리 무리길 트레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추운 날씨도 아니고 아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네요. 한번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쉬어서 이 카메라를 아무데나 대도 아주 멋진 풍광이 연출됩니다. 아 절경이죠. 한탄강은 제가 예전에 순담계고 고석정 해가지고 여름에도 왔던 곳인데 그때는 이런 무리길 트레킹 코스도 없었고 잔도 트레킹 코스도 없었습니다. 아 뭐 만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그때하고는 또 이렇게 한탄강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걷는 게 이렇게 예전에 찾아왔던 그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트레킹 하시는 분들이 한탄강 돌들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또 소원을 비는 또 이렇게 조그만한 이게 탑을 쌓고 계십니다. 아, 여기는 물이 많이 녹았네요. 아니, 저 얼음이 많이 녹았네요. 물이 아주 그냥 우렁차게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따스한 햇살도 비치고, 아, 바람은 아니고 봄바람 마냥 불어오고, 아, 얼음이 많이 녹은 데는 많은 물이 내려가면서 아주 진짜 그 휘천치드 음이온 막 나옵니다. 아주 트레킹하기 아주 좋은 날입니다. 아, 여기가 무리길 트레킹 8km 구간 중에서 순담계곡하고 저 빙폭이 제일로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조금 더 가면은 그 은하수교 그 밑에 거기도 좀 멋있죠. 그 세 곳이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뷰가 좋은 곳입니다. 여기 트레킹 오신다면은 꼭 그 세 군데에서는 사진을 담으셔야 됩니다.
예, 작년보담도 얼음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 해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이 얼어 있는 상태가 작년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여기가 첼로 무리길 트레킹 코스 중에서 첼로 좋은 곳이죠. 뷰가 좋은 곳이죠. 그 다음에 순담계곡 쪽하고 그 다음에 은하수교 밑에도 뷰가 좋습니다. 여기 와서는 꼭 영상 저 사진 한번 담으셔야 됩니다. 야, 작년보담도 이렇게 지금 빙폭이 형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작년보담도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고드름이라고 할까요? 저게 엄청 길고 아주 환상적으로 착할 돼 있네요. 아마 요새 연일 지속된 강추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여기다가 그 동굴도 만들고 에스키모들 이글루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그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올해는 그렇게 안 만들고 이렇게 지금 언덕을 만들어 놨습니다. 언덕을 만들어서 이렇게 썰매 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아이들이 신났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빙폭 있는 데가 아무래도 멋진 뷰가 연출되는 곳이라서 아유 포토존입니다. 포토존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있습니다. 아주 멋있죠. 예, 작년하고는 달리 여기에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하는 이렇게 이제 문구를 새기고 포토존을 갖다가 이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물리길 트레킹 오시면은 여기 빙폭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사진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예, 사진을 담았는데요. 작년하고 달라진 이렇게 풍경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꼭 여기 오시면은 사진 한번 담아가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야, 지금 눈썰매 타시면서 어른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힐링이죠, 힐링. 이 자체가 힐링입니다. 트레킹 하면서 또 멋진 뷰를 배경으로 사진도 담고, 좋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없었던 눈조각이죠.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거 토끼 해라고 해서 토끼 모양 토끼들이 있고요. 토끼 애미 토끼 두 마리에 새끼 두 마리 이렇게 해서 토끼 모형도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포토존이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면 쭉 있고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하네요. 지금 배터리가,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고, 또 작년에 와봤기 때문에 은하수교까지는 안 가고, 여기 지금 빙폭 있는 데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있죠? 봐도 봐도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오늘은 연일 강 맹추위를 보여준 그 날씨치고는 진짜 봄날 같은 날입니다. 날이 아주 포근합니다. 제 기준입니다. 근데 추위 잘 타시는 분들은 이 날씨도 엄청 추우시겠죠. 마지막으로 승일교 다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지금 승일교는 옛날 그 구 승일교라서 차량이 안 다니고요. 이제는 새로 생긴 튼튼한 승일교로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트레킹 코스로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보면 무리길 트레킹, 제가 저 밑에 저 순당 계곡부터 쭉 올라온 겁니다. 상류로 타고 올라온 겁니다.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왔고요. 아예 또 이렇게 트레킹 하시는 분들이 밑에 보면 많이 계시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폭포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밑에서 볼 때하고 또 다리 위에서 볼 때하고 또 느낌이 다릅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